우리 백스윙 배울 때 어떻게 하죠? 자, 어드레스 배운 다음에 낮고 길게 빼서 들어올리고 뭐 이런 동작이 있잖아요. 저는 저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윙 에디터라고 그래요. 저는 그 완전 초보 골퍼가 와도요 첫날에 풀스윙을 다 만들어 버립니다. 뭐 완전 뭐 셋업이 좀 시간이 걸린다면 두 번째 시간까지 아예 풀스윙을 만들죠. 그렇다고 해서 골프를 잘 치는 건 아니에요.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교수가잖아요. 그럼 백스윙을 만들 때 이제 여기서 대충 그립이랑 잡았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이제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대충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들 수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쪼물딱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분을 갖다 이렇게 딱 만들어요. 와, 바다 떨고 있어 이렇게. 힘드니까. 가만히 계세요. 막 다리도 힘주고 막 이렇게 떨고 있죠. 벌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월차려 주는 거죠. 내려오라고 그래요. 자, 잡으세요. 가세요. 그럼 또 이게 벌어지죠. 그럼 또 이렇게 또 밀어놔요. 이러고 계세요. 다시. 가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세요. 그런데 가세요 하면 이렇게 가는 분들은 진짜 없어요. 여기 있는 상태에서 가세요. 그러면 만약에 백스윙을 제가 장난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가세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쉽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도 만들기 쉽고 나쁜 백스윙도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윙을 배울 때는 좀 스윙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분들한테 이 에디팅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들었을 때 가세요 이렇게 가죠. 그럼 백스윙 할 때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갔던 분들이 가세요. 왜냐면 이때는 손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리가 어떻게 돼 있고 어깨가 어떻게 돼 있고 그것까지 알려주니까 가세요. 하나. 자, 그럼 이제 오늘 백스윙 만드는 것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그 구간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릴리스 자세 있잖아요. 릴리스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릴리스도 절대 자세. 땡겨요. 막 이런 모습 있죠. 그럼 이제 마찬가지예요. 딱 갔다가 가세요. 아니면 가세요. 둘. 하나. 둘. 그리고 나서 제가 상 타이밍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이제 그 다음 레슨이 상 타이밍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분들이 뭐 공을 친다 안 친다를 떠나서 하나 둘 상 타이밍 요걸 만들면 이런 스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돼버리는 거죠. 그냥 백스윙 하면 그냥 이건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가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머리가 이리로 돌아가 있지만 둘 동작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상 타이밍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탑핑. 그럼 상 타이밍까지 고려한다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5분 만에 충분히 여러분들 만들 수 있어요. 다만 반복의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지게끔 그 위치, 모양, 압력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쉬운 레슨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